사실 이 질문 체계를 가지고 저희가 법원에서나 경찰 단계에서 이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을 양쪽을 만나게 하고 대화를 이끌어줘요. 굉장히 첨예한, 네. 날카로운 상태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가운데서 대화를 이끄는 사람은 우리가 조정자라고 부르거든요. 조정자를 양성하는 훈련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피고 원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둘을 공방하게 한단 말이에요. 대리인들이 싸워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 뭐 법에 근거해서 누구한테 벌을 줄 건지 계속 했었던 얘기입니다만, 근데 요 구도를 피해자 가해자가 앉혀놓고 요 질문으로 둘 양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양 서로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봐라. 서로 뭐가, 여기도 가해자 여기 피해자인데 서로 주고받은 것도 있고, 내가 지금 때렸지만 사실은 그전에 내가 당했었다, 뭐 서로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얘기하고, 그래서 그럼 양쪽에 지금 받았던 피해는 뭐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누가 더 잘못했냐를 따지기보다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겠냐, 이걸 같이 논의해보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아도 그 문제 해결 방식으로 가다 보면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저 사람이랑 다시는 안 보겠다 이렇게 했다가 서로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구나, 그럼 이렇게 해결하겠고, 저기도 노력해주고 나도 노력해주니까 적어도 같이 지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요 질문은 지금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양쪽에 있을 때는 이 질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근데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생이나 자기 아이들을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계속해서 견지해서 조금씩 밀고 나가주면은 더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가 이런 관점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질문이 아까 이 마법 같은 질문, 질문했더니 뿅 바뀐다. 돼야 되는데 안 된다. 안 됐더니 나는 응보적인 게 올라와가지고 이 자식이 질문해도 안 되네. 이렇게 되면 나는 응보적인 사람인데 회복적 질문은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책임이라는 부분만 한 번 더 점검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단위에서든지 간에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은 곧 처벌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벌 받는다, 그건 당연한 거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잘못한 사람은 제대로 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거고, 처벌 말고 다른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럴 때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잘못이 무엇인지. 근데 잘못이라는 것은 선생님이나 혹은 법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반대편에 피해 입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것, 그걸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사람의 피해 상태가 곧 나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걸 인식시켜주라 하는 얘기고, 그럴 때 이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후배인데 맞았다,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어떨지를 공감해 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그럴 때 아, 내 행동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걸 인정하게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원래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권위 있는 제3자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참여하게 되는 거죠.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실질적인 관계상이든 상태의 변화를 위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 그럴 때 이제 회복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고, 요 관점을 계속해서 하고, 그게 아까 그 다섯 가지 질문 체계에 다 들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반성문의 질문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온 건데,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 질문이 있습니다만 이 표제어를 잘 보시는 게 필요해요. 첫 번째는 상황 이해. 어떤 일이 생겼든지 간에 양쪽의 상황을 다 들어보는 거, 그걸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부모나 지도자가 문제가 딱 생기면 누가 누구를 때렸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놈이야, 누가 그래서 하고 벌써 딱 잘못됐구나 하는 판단을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경찰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양쪽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때 지도자들이 그 마음을 먹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방향이, 그래서 어떤 피해가 생겼고 어떤 영향이 생겼는가 하는 영향 파악을 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이것을 바로잡는
책임을 지는 단계. 그 다음이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더 나은 관계를 이번 일을 계기로 만드는 단계, 혹은 공동체가 도와주는 단계. 그다음에 이 전체 프로세스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겨서 그냥 뭐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갈등 자체를 우리 모두가 더 나아지는 기회로 삼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데요. 피해를 입은 사람도 아까 반성문 같은 경우는 이제 성참여 같은 경우는 잘못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질문이지만 피해 입은 사람들도 응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문제 해결은 곧 가해자를 처벌해 주는 거야 라고 본인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어떤 피해를 회복해 주기보다는 저 사람을 처벌해 달라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고 믿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아봤자 얘기했듯이 저 사람 때문에 받았던 나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대로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그렇게 물어봐줘. 본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얘기해 달라. 두 번째는 그 일 때문에 지금 제일 어렵고 힘든 게 뭐냐를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애가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당장 물리적으로 병원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놀래서 엄마는 그게 제일 걱정이다. 그리고 얘가 심한 얘기를 들어서 야구를 못하고 자신감이 상실된 게 걱정이다.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피해 회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피해자는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 애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쟤를 처벌해 달라 한단 말이에요. 얘를 처벌하면 얘의 두려움이나 자신감이 이 처벌만으로 저절로 상승이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그 얘기를 듣고 충분히 공감하고 사죄하고 너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해야 그 아까 받았던 그런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본인이 받았던 피해가 회복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느냐, 뭐가 뭘 원하느냐, 처벌도 있지만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걸 물어보고 어떤 도움을 우리가 주면 좋겠느냐 공동체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것들을 지도자가 이 양쪽에 가해자에게 하는 질문, 피해자에게 하는 질문,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교사들에게 이제 학교에서 교육하다 보니까 이 회복적 관점을 가지신 지도자들이 이렇게 훈육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달라진 질문을 준비하는 거죠. 다른 관점으로 응보적인 것에서 회복적인 것으로. 또 하나는 공동체를 잘 구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는 단기간 내에 성과 혹은 성적을 뽑아내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서 아이들, 또 지도자들, 학부모들 이 세 주체가 어우러져서 함께 잘 살아가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일 먼저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회복적 그 정의 관련된 세미나를 한 2년 전쯤인가 들었었는데 거기서 어떤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좀 일방적으로 웃기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훈육을 하는 그 반의 아이일수록 좀 그 안에서도 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유사하게 행동하는 비율이 좀 높은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혼내거나 야단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본인은 갈등을 풀어가고 있다고 보지만 그게 학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롤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아, 갈등은 저렇게 풀어가는구나.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는 거구나를 배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는 다른 아이들도 그런 강압적인 방식, 뭐 힘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이제 반복될 수 있는 거죠. 배우게 되는 거죠. 네. 이 문제입니다. 저도 아무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좀 정리된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좋았고요.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 오늘 회복적 정의, 응보적 정의 이런저런 비교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가도 고민해봤습니다만, 저는 그 근저에는 중요한 그 차이점이 저는 있다고 보고, 특별히 문제 행동을 뭐로 정의를 내릴 거냐, 그래서 응보적 관점에서는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회복적 정의는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관계를 네가 훼손시킨 거다. 결국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공동체를 세울 때 우리가 이런저런 규칙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이면에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거냐, 예,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 토대 위에서, 관계 위에서 이런저런 규칙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야 사실 건강한 공동체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약간 규칙을 먼저 세우고, 그 규칙을 잘 지켜야 우리도 관계가 더 잘 생긴다,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규칙 말고도 사실은 지켜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죠. 규칙이 삶을 규정할 수 있는, 그렇죠, 게 법과, 네, 규칙이 규정할, 맞습니다, 수 있는 게 사실, 네, 얼마 안, 네, 되는데. 네. 네. 법도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결국 규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로로서 우리가 규칙을 눈에 보이게 선명하게 만드는 거니까, 사실은 어디에 좀 중점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하고, 특히 고난과 힘을 갖고 있는 교사들, 또 우리 체육계에 계시는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 코치 선생님들도 본인에게 주어진 힘과 권한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를 좀 같이 고민하는 그런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방역도 잘하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실제로 우리가 선망했던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여졌잖아요. 그 중에 핵심을 저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불편해도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자발적으로 서로들 하는 것이, 누가 벌 주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염려하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사회를 생각하기보다 자기가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뭐 마트 가서 사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 교육이 계속해서 이 공동체 정신이 살아나는 교육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야구인들도,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뭐 야구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인데, 교육의 결과가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교육의 결과를 존경받는 사람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야구도 잘하지만 타인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야구의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정말 유능한 선수 막 뽑아내는, 그래서 그런 선수를 배출했던 감독님이 박수 받는 것, 거기를 넘어서서 적어도 이 교육하는 기간 동안 서로 잘못했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지,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함께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걸 배워서 오히려 야구인들이 사회에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영향력 있게 이런 것들을 더 경험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사실 지금 이루어지면 좋겠고, 그것이 이 회복적 정의라는 정신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